네, 총 5개 종목 하락률 좀 보셨는데 이 중에서 우리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을 해드릴까요? 네.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네. 네. 아프리카 TV. 제가 오늘 뭐2% 정도 네, 많이 빠지고 하락한 게 있어요. 네. 아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하락폭을 보면은 2022년 1월 달에 시가가 20만 원이었으니까 13만 원이면은 주당 7만 원 빠졌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21년도에. 이게 저 5만 원대 봤는데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정말 왜 그걸 이율배반적으로 행동 안 했을까 지금 후회가 될 정도로 한국의 유튜브라는 것도 다 알았고 그쵸? 이런 압도적인 플랫폼 아 이거 진짜 온게임 내 스타리그 때부터 보던 건데 아쉽습니다. 왜냐면 너무 패륜짓을 많이 하길래 저는 그런 거 보고 별풍선 주는 거가 좀돌 아이들 같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었어요. 지금 왜냐면 보면은 유튜브 지금 무슨 실버 버튼이다, 골드 버튼이다. 유튜브랑 아프리카 TV 뭐 트위치 이런 거다 병행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유튜버 중에. 요즘에 스타크래프트도 다시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날리셨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전부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스타크래프트 방송 보면은 새벽에도 동시 접속자 수가 2,300명이래요. 새벽 3시에 그걸 보고 있다고요, 다들. 근데 거기서 뭐 주 2회는 뭐 유튜브 라이브, 주 2회는 또 아프리카 방송 뭐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하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슈퍼챗 받고요. 아프리카 TV에서는 별풍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스타크래프트는 뭐 향수를 자극하고 뭐그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탑골공원 갈 때까지 스타 할 거예요, 봐도 관두고. 근데 그거는 뭐 스타는 뭐 나쁜 게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버 중에 막 100만 넘는 유튜버들 중에서도 정말 선정적인 거나 잔인한 거나 아니면 그막 정말 부모 패륜 이런 걸로 이런 컨텐츠로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별풍선이 어마어마해요.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슈퍼챗도 그렇고. 제가 아프리카 TV의 그 수익원이 별풍선이 대부분 별풍선이 70%에서 80%예요. 얘네 이익에 기여하는 게. 그래서 별풍선의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 거에 어떤 그 근원은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커버렸죠. 지금 유튜브가 커서 아프리카 TV가 죽을 줄 알았지만 다 같이 컸어요. 결국 처음에 아프리카 TV에서 큰 대도서관님이 유튜브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도 아프리카 TV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파이가 다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 이쪽으로 이동해버린 거예요. 지금 개그맨들도 처음에 시작하는 신인 개그맨들은 웃차싸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다 개콘이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피식대학 같은 게 150만을 가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 근데 이제 별풍선 쪽에 치우친 매출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광고 서비스를 지금 도입했잖아요. 근데 광고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뭐 타겟팅 광고야 지금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고 타겟팅 퍼포먼스 광고 뭐냐면 타겟팅을 해서 예전에는 신문 지면이나 뭐그 CF로 나가갖고 보기 싫은 사람도 다 봤는데 요즘에는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한테만 딱 필요한 걸 노출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퍼포먼스 실제 매출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과금이 되고 뭐 이런 방식인데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TV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이거는 또그 아프리카 TV를 운영하는 혹은 유튜버들에게 수익원 하나 더준 거예요. 별풍선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애드벌룬 서비스인데 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광고주들한테도 좋아요. 광고주들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가지고 실시간 채팅을 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BJ가 나올 때 그때 광고주가 알아서 광고 심는 거예요. 알아서 광고를 심고 그러면은 그 광고를 보면 별풍선을 쏘는 거고 광고를 보면은 또 애드벌룬이란 걸 모아서 저게 아프리카 TV BJ한테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BJ는 별풍선도 받는데 광고를 받으면서 그 효과도 있는 거에다가 이 광고주도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완전 타겟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BJ 걸 보다가 이 BJ들의 새 채팅창을 쫙 봐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얘네가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이슈가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광고를 딱 저기 꽂으면 돼요. 그리고 그 쉬는 타임이라고 해서 BJ들이 막 2시간, 3시간 방송 다 힘들잖아요. 근데 보통은 막 꺼놓고 자고 막 이래도 자는데 더 나와, 채팅이. 그렇긴 한데
정말 자는데 광고를 쉬는 시간이라고 꺼놓고 광고를 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광고를 키는 시간에도 그 광고를 이제 유튜버들이, 유튜버 채팅창에 있으신 분들 그걸 보고 그걸 보는 시간만큼 또 애드볼륨을 모아서 나중에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J들은 더 좋아진 거죠, 이제. BJ들은 자는 시간에도 광고 꽂아놓고 그냥 하면은 알아서 그 열혈 팬들이 또 애드볼륨 주고 대신에 더, 저기죠. BJ가 자신이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모델이 돼서 자기가 광고한 거를 거기다 쉬는 시간에 해놓고 그거를 또 열혈 팬들은 하고 그럼 광고주는 또 그걸 빨리 실시간 채팅창에 채팅을 빨리 확인을 해요. 빅데이터를. 그래서 이 지금 반응이 이게 좋다. 이 반응이 좋다. 그럼 거기에 맞는 광고를 또 넣어요. 그 광고주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 광고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별풍선의 매출 저기 이익이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은 이 BJ들의 어떤 그거에 따라 너무 저기 좌지우지가 많이 돼요. 근데 광고는 좀 더 안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앞으로 더 클 수도 있다. 단지 이게 많이 올라서 쉴 뿐이지 유튜브라는 채널, 트위치, 뭐 아프리카 TV 이런 1인 방송 채널들, 미디어들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지금 신문, 뭐 공중파 이런 데서 넘어오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지금 넘어오는 그 추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계속 그 5만 원대 봐서 25만 원대가 아실 수도 있는데 25만 원에서도 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는. 근데 이렇게 그동안 뭐 2021년도에는 사실 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이게 매달 양봉이 나오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이게 지금 매달 양봉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 달 정도 음봉이 나오니까 지금 한 20개월 선에서 기다려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열권도 확 식었고요. 2021년도에 역사상 최고치의 과열치였어요. 이 아프리카 TV가 상장되고 나서 옛날에 그 나우콤이랑 저기 분할된 거예요. 나우콤 그 보안회사랑. 근데 아프리카 TV는 이쪽으로 갔는데 정말 꾸준하죠. 그래서 이 좀 마이너스가 났을 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2022년도 초반밖에 기회가 없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아프리카 TV 그러면 뭐 버틸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그러면 손절이나 우리 매매 전략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할까요? 네, 13만 원에서 손절하면 될 것 같고요. 25만 원 정도도 목표가? 바라볼 수 있다. 네. 목표가 25만 원이요? 네, 정고점도 갈 수 있다. 쉬면은. 네. 실적이 그래요. 최고치입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 두 번째 와이런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지금까지 5% 좀 빠지고 있는 상황, 20만 6,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롯데케미칼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그 금호석이나 지금 다 사실은 엄청나게 높거든요. 지금 목표 주가 사실. 그 금호석에 60만 원짜리도 있었던 것 같고 효성 TNC가 130만 원짜리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롯데케미칼도 50만 원인가 막 이런 거 많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목표 주가. 지금으로부터 다들 효성 TNC도 그렇고 지금 다 세네 배를 가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무슨 먼 미래를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려면 그 코로나가 다시 와야 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 목표가를 산정한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코로나19가 지나도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원가 부담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나 LG화학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됐으니까 편하게 화학업체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 안 됐을 때는 LG화학이 도대체 이게 화학의 비중이 얼마가 들어가고 배터리의 비중이 얼마가 들어가서 저주가야 해가지고 설왕설래도 많고 이랬잖아요. 확실히 나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LG화학은 그냥 화학업체가 돼버렸죠. 그렇죠? 다시. 그래서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한유화가 NCC를 갖고 있는 업체고 두바이유를 들여와가지고 나프타 크래커 센터라고 저기 나프타를 끓여가지고 거기서 기초 유분을 분해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프타는 결국에는 저기 두바이유 가격 그리고 국제 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휘발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2월 달 2월 20일 날 들어서
2월 20일 날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 지금 수입한 건데 109.34달러였고 거기서 지금 3월 1일 현재 117.2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프타는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끓이면 쭉 나오잖아요. LPG부터 휘발유, 경유 등의 중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나프타 나온 거 그거를 화학회사 넘겨주면은 NCC로 끓이는 거예요. 나프타 크래커 센터로. 그러니까 결국 원유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유에 연동돼요. 나프타 가격은. 그러니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회사인가요? 하여튼 이 사이트에서 한국석유공사, 석유공사 사이트에서 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랑 나프타를 이렇게 한 표에 놨겠어요. 그냥 연동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 지금 휘발유 가격이 109.34에서 2월 21일 날부터 3월 1일 110.23 됐죠? 나프타는 그럼 얼마가 됐을까요? 나프타는 2월 21일 날 94.16에서 지금 106.93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프타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으면은 이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랑 LG화학은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프타에다 나프타를 끓이면 다시 거기서 또 이제 그 뭐 쭉 나오잖아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주로 범용 제품을 만들고 거기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는 범용 제품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뭐 MEG 같은 멀티 에틸렌 글리코리라고 그냥 우리가 옷이나 무슨 신발이나 이런 거에 원료가 되는 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에 원료가 되는 거고, LG화학은 약간 유니크한 좀 스페셜티 저기를 만들기 때문에 약간 결은 달라요. 근데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는 정말 그래서 순수 기초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LG화학은 약간 하이브리드과예요. 똑같이 NCC라도. 그럼 롯데케미칼은 완전 순수니까 더 연동이 심해요. 원유 가격하고 그대로. 그래서 지금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가공해서 특별한 걸 뽑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나프타 가격이 올랐으면 그럼 범용 제품 가격, 범용 제품을 만드는 기초 유분 가격이 올라야 돼요. MEG라든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가격이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두바이유를 끓여서 나프타가 나오고 나프타에서 끓여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나오니까 롯데케미칼은 이 나프타 가격 마이너스, 아니 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가격 마이너스 나프타 가격 이게 커져야 마진이 좋아지는 거예요. 롯데케미칼은. 대신 나프타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전부 다 NCC 증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 증설을. 그럼 거기서 가장 기초 유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틸렌. 그래서 보통 에틸렌 생산량으로 판단하는데 에틸렌 생산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프타 가격은 상승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에틸렌 가격은 그만큼 못 받쳐주면은 롯데케미칼의 이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뭐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한다 이거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 지금 나프타에 연동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서 지금 다 거기에 지배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나프타 가격이 이렇게 치솟았지만 그 범용 제품들은 어디다 많이 쓰이냐? 중국. 중국이 이제 막 생수 많이 마시고 그래 생수병의 원료, 그리고 신발 많이 신어야지 신발의 원료, 막 옷 많이 입어줘 옷의 원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중국의 어떤 경기 부분이 이 그 이전에 어떤 중국이 잘 나갈 때에 비해 터질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롯데케미칼을 계속 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목표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었던 거라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효성 TNC 일단은 뭐 피해야 될 종목으로 분류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롯데케미칼.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어떻게 지금 매매 전략 마무리를 할까요? 손절가를 지금 가격으로 할까요? 네, 뭐 20만 원 아니면 20만 네. 최악의 경우 20만 원까지 뭐 버텨볼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롯데케미칼이 지금 있으시면은 지금 그건 놔두고 왜냐면 이걸 또 지금 20만 원 산 게 아니라 아마 작년에 한 30만 원 막 28만 원 이럴 때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그냥 이 물타기도 하지 말고 냅둬야 되는 상황으로 여기서 뭐 2022년에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009년에서 11년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다들 기대하겠지만 이런 게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시간 뭐 많지 않지만 세 번째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와이더 플래닛은 또 연일 좀 빠지고 있는데요. 좀 짧게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광고 회사인데 아, 이 신규 상장되고 나서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이건 일단 기술적으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무너진 패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어떻게든 물량을 좀 반등할 때 빠져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가 잘 가려면 일단 이 박스권에서 바로 돌파해서 위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신규 상장주는 보호해서 물량이라고 처음에 뭐 CEO나 우리 사주나 이런 묶였던 것들이 6개월, 1년, 뭐 1년, 6개월에서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하락세를 타버리게 되면은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풀리는 보호해수 물량이 풀려서 팔 수 있게 되면 팔고 싶어져요. 얼른.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손실은 나고 있는데 내가 보호해수 기간 때문에 물려서 못 팔고 있는데 풀리자마자 빨리 팔고 싶죠. 이렇게 내려가면. 오히려 올라가면 그런 보호해수 물량들이 오히려 소화가 되고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하락세를 타버리게 되면은 어려워집니다. 뭐 지금 보니까 그 자산운용사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데 생각해보셨겠지 자산운용사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나도 다른 포트에서 메꾸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자산운용사만큼 펀드처럼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자산운용사가 매집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와이더 플래닛에서 반등할 때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와이더 플래닛까지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피해야 될 종목으로 일단 분리해 주셨고, 그러면 이것도 혹시 손절가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뭐 14,000원이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좀 반등이 나오면 좀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음봉만 나오니까 지금 1, 2, 3, 4, 5, 6, 7, 8, 8달 연속 음봉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좀 그 주봉도 좀 어렵네요. 주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올 때. 14,000원을 깨지 않으면 뭐 거기서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함께 하신 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